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고로스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누구만 속받았습니까? 김건희! 김건희만 딱 받았죠? 예! 그런데 김건희를 수사한 검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? 좌천되고 해외연수 보냈습니다. 김건희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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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. 아직 저녁 시간 지나고 있지만 한번 크게 외치십시오. 다음 뉴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,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난리죠, 맞죠?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. 나경원도 날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중립적 업무를 지켜야 되지만 아무리 자기당이지만 자기 당 대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.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여러분? 탄핵사유죠 맞죠? 네. 우리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맞죠? 열린 우리당 좀 열심히 해라 부탁한다 이 말 한마디도 탄핵당을 쉽지 않습니까 맞죠? 그러면 윤석열도 탄핵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죠 여러분? 예!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. 윤석열 당무개입 불법이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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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드디어 천봉이 한남동 육군 총장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될 때 누가 먼저 가서 그 관저를 봤다고 합니까 여러분? 천공! 저희들이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까? 허무맹랑한 개념을 퍼뜨리고 있습니까? 아니죠! 예. 전 국방부 전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의원이 천공이 분명히 관저를 방문해서 아 이곳이 대통령이 살기가 좋아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책에 남겼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. 천공이 국정농단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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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꼴 하기가 무슨 X판이죠, 맞죠? 개판입니다! 정말 국민들 기쁘게 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. 맞아요! 대통령 선거 마치고 정말 기분 나빠서 뉴스 안 보다가 뉴스 한 번 좀 보려고 했지만 뉴스에 볼 게 없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예! 자 속에서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. 이거 가슴에 담아두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? 암입니다. 암! 병이 되죠 맞죠? 네!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울분 풀어야겠죠?